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호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어떤 분께서 계속해서 똑같은 글을 올리고 계세요. 조국 못 죽인다. 조국 죽이면은 탄핵 역풍 불 거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올리면은 제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 반복해서 올리고 계신데요. 아, 참, 검찰을 너무, 법조계의 이 적폐들은요, 역풍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놈들이 역풍 신경 쓰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엄상필이니 오석준이니 이런 사람 대법관 안 쳤겠어요? 이들이 역풍 겁내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진보진영에서 역풍을 어떻게 불 건데요? 수구적폐 애들처럼 서초동 가가지고 들어 누울 겁니까? 아니면 수구적폐처럼 퇴근하는 판사 향해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사태질하고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겁나서 다들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된 짓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도 생각 안 해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검사들 중에 누가 역풍 같은 거 겁냅니까? 우리가 서초동에서 100만 명, 200만 명 집회를 열고 서초동 그 서초역 그 십자가를 만들고 촛불 십자가를 만들고 그래도 그때만 잠시 주춤했다가 몇달 뒤에 다시 정경심 교수 감옥에 쳐넣은 게 검사들이에요. 그들이 역풍 겁날 것 같아요? 역풍 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이 제일 사실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적폐들은 우리 목숨, 우리 턱 밑에 칼을 들이밀 겁니다. 아셨죠?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외신 소식입니다. 해외 언론도 놀란 민주진영 189석입니다. 자, 우리는 200석을 얻지 못해서 좀 서운해요. 기운도 빠져요. 하지만 해외 언론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이고 조국 혁신당까지 합쳐서 187석이고 야권 전체로 하자면 192석. 어마어마한 표를 얻었다. 라는 지금 보도가 전 세계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 주요 언론, AP, 로이터, AFP, 뭐, 가릴 것도 없이 일제히 보도를 내면서 윤석열은 이제 잣됐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요. 우리 서로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고생했다, 고생했다 라고 해도 된다고요. 약간 기뻐해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요. 자, 외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범민주 진영 189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민주 진영이란 민주당 지역구의석 161석,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여기는 비례대표죠. 14석. 그리고 조국혁신당 12석. 재밌는 거는요,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하나의 당이었다 치고, 아마 두 군데 합치면 48%의 지지율을 얻습니다. 그러면 48% 지지율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득표를 어느 정도 했을까요? 득표, 지금 이 둘 합치면 26석인데 26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못 얻습니다. 계산상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게 21석이에요. 당이 두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 의석수가 살짝 늘어났습니다. 3석 정도. 이런 거 보고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시너지 효과라 그렇죠. 자, 합쳤을 때 189석입니다. 여기에 진보당 1석, 새로운 미래 1석까지 합쳐서 189석입니다. 이준석 신당, 뭐 딱히 포함시켜주고 싶진 않습니다만 억지로 포함시키면 3석, 그래서 192석에 달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 있죠. 아까 제가 많이 안타깝게 놓쳤다고 한 이런 것들 참 아깝습니다. 여기를 다 건졌다면은 예, 맞습니다. 200석 넘습니다. 사갑이라든지 부산 북구 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 진해, 서울 도봉갑, 마포갑, 경기 포천 가평, 여기는 몇백 표 차로 졌어요. 나머지도요 1000표 안팎으로 졌습니다. 조금만 힘을 냈더라면 다 얻을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200석 넘길 수 있었는데 막판 힘이 약간 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몇 군데는 민주당 쪽에서 일부가 경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해준 곳이 있습니다. 이두 곳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나머지 여기는 막판에 이 저쪽 노년층들이 좀 움직였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오후 4시 이후에 올라가지 않는데, 나머지 이 지역들은 오후 4시까지, 5시 마지막 시간까지 이 투표율이 확확 올라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누군가가 집결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로선 뒷심부족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좀 서운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했고요.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 타전,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대위 해단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당락과 관계없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국민 승리의 소중한 미랄이 됐습니다. 당선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후보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차분하죠. 예, 지금 상당히 이겼지만 함부로 이렇게 날뛰어서는 안 된다. 막 그런 점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요, 댓글로 경남짐에 지내는 황기철인데 황철규라고 제가 잘못 말했다라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고쳤습니다. 황기철입니다. 네. 아이고. 황철규는 다른 사람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싸웠죠? 정말 잘 싸웠는데, 우리가 잘 싸웠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안 하는데요. 아까 어떤 분은 화딱지 나가 죽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민주진영, 우리 민주진영 잘 싸웠다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 옆나라, 일본, 윤석열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 웬만하면 윤석열을 어떻게 서포트해주고 싶어하는 일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텔레비전 화면이거든요. 어느 분이 텔레비전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보세요.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 대파가 등장하네요. 대파. 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출연자가 대파를 가지고 와서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한국의 이 선거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파 때문에 윤석열이 졌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시민들의 분노한 그 모습이 표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 야, 대파가 유명해졌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쪽팔리기도 합니다. 그쵸? 자, 일본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이렇게 약간 코믹 버전으로 한국의 선거 상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르몽드, 프랑스 언론이죠. 르몽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한국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자, 제목 자체가 그래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윤석열이 정치적 위기에 놓이게 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구구절절 여기도 대파가 등장하더라고요. 르몽드 보도에서도요. 자, 르몽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국의 BBC입니다. 영국 BBC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한국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국회의석 300석 중에 192석을 차지했다. 이번 투표는 윤석열에 대한 중간 투표인데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은 참패했다.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들이 의회를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예, 영국 BBC 보도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잣됐다 라는 내용도 BBC에서는 뭐 잣됐다는 아닙니다만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보도는 BBC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이터입니다. 로이터의 보도도 보면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고 윤석열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보도를 하죠.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고 윤석열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였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타임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한국의 야당이 윤석열이 아주 큰 위기에 처했다, 총선에서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 세계 언론이 윤석열은 잣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고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쉽지만 우리 잘한 거예요. 예, 자, 우리 잘했습니다. 어떤 분이 승질 난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승질이 왜 납니까? 200석 못한 거 좀 안타깝죠. 하지만 지금 우리 여기서 화를 낼 거예요? 우리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열심히 뛴 동지들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고생했다고 등을 토닥거려주지는 못할 망정, 화를 내시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 그렇게 화내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아니에요. 참패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겼어요. 왜 우리가 지금 자학을 합니까? 그죠? 자,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야당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니들 정말 압승을 거뒀구나. 윤석열 이제 잣됐다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죠? 오함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지 폭풍께서님께서는 압승에 왜 졌다고 하는지 인간들 심리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셨고요. 김치국수님께서는 조국당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셨고요. 윤불리님께서는 왜 아쉬운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욕심이 좀 과한 걸 수도 있어요. 200석? 제가 사실 선거하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200석은 좀 무리라고. 네. 예. 물론 그러면서도 저도 한쪽 구석에는 200석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출구조서가 발표가 됐을 때 아싸 200석 됐어 이렇게 제가 저도 막 난리 쳤습니다. 그랬는데 출구조사는 200석이 넘는 걸로 나왔는데 막상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제일 맥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쉽다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 잘했어요. 정말 힘썼습니다. 그리고요, 3분의 2를 넘어서, 60%를 넘어서 진짜 3분의 2를
그것도 민주선거에서 차지하는 사례는요, 사실 드뭅니다. 독재국가가 아닌다면 그 드물어요. 아니, 거의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너무 우리 서운해하지 맙시다. 전 세계가 어우, 한국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예,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 국민들이 그 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뜨거운 그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예. 우리 야당도 승리해서 이번 승리에 그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80억을 줬는데 뭐 했느냐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은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 당이 단결해서 아주 꼭 필요한 개혁 과제를 그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그 의지와 기계를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진중하게 사려 깊게 행동하고 예, 공인은 항상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그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공직 생활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도 한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는데 정말 감옥살이 같았습니다. 늘 하나하나를 다그 조심해야 되고 그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공직 생활을 잘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히 민주당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마음을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만이 유일하게 국민들이 마음을 맡기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당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주 그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그러면서도 좀 단호하게 그렇게 활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한말 중에 귀에 콕 와서 박히는 게 있죠. 180석을 줬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느냐. 그런 말을 기억을 해라. 이번에 또 아무 일도 못하면 이제 정말 심판받게 된다. 그렇죠.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 다시는 이 좋은 기회를 날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쉽지만 우리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개혁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민주당 그 의원들한테 맡겨놓지만 말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치인은요, 국회의원은요, 학생 같은 겁니다. 국민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으면 검사를 해야죠.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예, 이제 우리 숙제 검사 하러 다닙시다.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